자, 보도록 하죠. 초등부 5학년 사회예요. 고려. 고려예요. 저번 시간에 고려 어디까지 배웠나 한번 볼게요. 저번에 신라가 삼국 통일을 했어요. 그죠? 삼국 통일하고요. 그 다음에 발해라는 데도, 그죠? 됐고요. 장보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후삼국 통일 과정이 나와요. 후삼국 통일 과정이. 그죠? 신라 말에 이랬었고, 후백제가, 그 다음에 후고고려가, 그 다음에 고려가, 그죠? 후삼국 통일 과정, 이거 아주 잘 외워야 되겠죠? 1번, 2번, 3번, 4번, 어딨어? 5번, 6번, 7번이에요. 알았죠? 알았어요. 8번. 똑똑하네. 후삼국 통일의 의의까지. 그죠? 이제 뭐가 된 거예요? 고려가 된 거예요. 이제 고려 제대로 배워봅시다. 고려랑 주변 나라들 뭐밖에 없어? 중국밖에 없죠. 그죠? 어떻게 됐나 볼게요. 고려는 사신을 보내서 송과 정식으로 외교 관계를 맺고 친선 관계를 유지했어요. 고려는 송나라의 선진 문물, 그 당시만 해도 송나라가 잘 나갔어요. 거기에서는 뭐 첨단 과학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되겠지. 좋은 건 배워야 되겠지. 그지? 노력을 했어요. 송나라도 우리 학원 이름이 나오네. 송나라를 얘기하는 거야. 거란을 경기 그 옆에 또가 뭐가 있었어? 거란이 있었어요. 거란을 경계하면서 고려와 친밀한 관계를 이어나가라고 그랬어요. 송나라가 있을 때 모두 있었던 거야? 거란도 있었던 거야. 거란은 점점 강해지고 있었어요. 나라가 처음 생기면요, 강해요. 처음에는요. 잠깐만요. 지도가 있나? 그 다음에 거란과 여진 볼게요. 당나라가 우리 신라 통일 신라에 있을 때뭐 있었어? 당나라가 있었죠, 그지? 자, 당이 멸망한 후에 거란은 나라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요나라로 했어요. 아까 저 나라가 있었잖아요. 요 나라. 요게 뭐로 요가 됐어요. 요 나라가 됐어요. 당나라가 멸망한 후에, 당나라가 멸망한 후에 요로 바꾸고 큰 나라로 바뀌었어요. 또 여진이 있어요. 여진이. 거란만 있는 게 아니라 요번에는 여진이에요. 같은 시대에 있던 게 아니야. 또이 요나라가 쇠퇴하자, 그죠? 그 틈에 또커 나간 거예요. 또 여진은 뭐가 됐어요? 금나라가 됐어요. 요나라를 멸망시켜요. 아, 송나라도 있었구나. 그죠? 송나라도 있었구나. 그죠? 그 다음에 거란이 요가 되고 여진은 금이 되구나. 그죠? 알겠죠? 뭐라고? 이 여진이 세운 금이 요를 멸망시켰대네요. 그죠? 송나라는 뭐라고요? 이 거란이 처음에 셌을 때 고려랑 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 송나라. 고려가 거란이랑 친하면 송나라가 멸망하는 거예요.
고려로서도 뭐예요? 여기랑 친할 건가, 여기랑 친할 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고려와 주변 나라들의 무역 관계 볼게요. 벽난도. 개경 근처에 예성강 하구에 위치한 고려의 국제 무역항의 이름이 뭐예요? 무역을 하는 항구의 이름이 벽란도예요. 국제도시였어요. 송도 국제도시처럼 국제도시였어요. 교통의 중심지여서 전국의 육로를 연결하는 도로가 개경을 중심으로 뻗어갔어요. 개경이 그저 수도인데, 배치도 어디 갔냐? 예성강. 뭐예요? 예성강. 요 섬이 뭐예요? 점 빨간 점 있는 게? 아, 빨간 점. 강화도 아니야. 강화도고요. 여기는 북한이에요. 여기는 요 건너는 북한이야.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작년에 인천 거 배웠잖아요. 아까 뭐라 그랬어? 강화도 여기에 흐르는 게 뭐라 그랬어? 예성강이죠, 그죠? 개경이 개성이야. 알겠지? 가까워, 안 가까워? 그렇죠. 여기가 대충 뭐라고? 그죠? 벽란도예요. 오케이. 응? 대빵 가까워. 강화도 위야. 알았지? 거기 강 있어. 여기 강 있다고요, 여기. 강, 예성강. 평양에 흐르는 거. 대동강. 한강. 서울에 흐르는 거. 알았죠? 한강이 이렇게 흐르고 임진강이 이렇게 흘러 여기서 다 만난단 말이야. 알겠어요? 두 개가 만나 여기. 오케이? 여기 살수대첩 청천강. 어려? 연평도 포격 여기 그죠? 예성강 하 뭐, 여기 어딘데 잘 모르겠다. 이렇게 송나라랑 무역을 했어요. 고려는 어디랑 가장 활발하게 무역을 했어? 송나라랑. 자, 우리는 거기 첨단 그 문물이 있었다며, 그게 뭐겠어? 그 당시에는. 지금은 컴퓨터 같은 거겠지만, 그 당시에는 책에 모든 선진 문물이 들어가 있겠지, 그지? 이 기술을 배워야지. 뭐 하는 기술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중국 비단이 좋아요. 알았죠? 누에에서 뽑아낸, 그지? 누에 고치. 알죠? 그걸로 만든 게 비단이야. 누에 그거는 번데기. 그지? 하얀실 뽑아내고 그렇게 불쌍하게 남는 애는 삶아가지고 번데기 먹는 거고. 잘 먹으면서 그런 말을 해. 그다음에 자, 우리나라 고려 청자도 좋지만요, 중국의 도자기 알아줍니다. 알았지? 수출은 뭐를 해요? 인삼. 이 강화도에 있는 거죠? 화문석 맞죠? 나전칠기 이거는 중국에 없잖아요, 그죠? 금하고 은도 있네요. 거란하고 여진하고도 무역 관계를 했어요.
거란하고 여진은 저 위에 살아요. 대충. 거란은 요 정도, 요 정도. 여진은 대충 요 정도. 여진. 아, 여기는요, 좀 평야가 별로 없어요, 여기. 알겠지? 여기는 중국의 평야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여기는 평야가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알겠니? 응? 그래서 얘네들은 뭘 가져갔어? 그다음에 농사를 맨날 사 먹기만 해. 지들도 농사 져야지. 농기구를 가져갔어요. 그리고 뭐 갖고 있는 게 있나? 말밖에 없어요. 또 거기 뭐 짐승 잡고 그지? 껍데기들 그지? 응? 가죽 그지? 그거를 모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모피를 했어요. 은도 있네요. 아라비아랑도 무역을 했네요. 아라비아 상인들은 송의 상인들과 함께 수은 향유를 가지고 왔어요. 예를 들면 이 세상에 후추가 없었어. 후추, 향유, 향신료, 냄새 나는 거. 우리 후추도 냄새가 독특해, 안 독특해? 그리고 중국 음식보다도 동남아시아 음식 보면 뭐 쌀국수라든가 이런 거 먹으면 독특한 향기가 있어, 없어? 있죠? 그게 향신료가 들어간 거야. 예를 들면 후추 같은 놈들. 그죠? 예를 들면. 근데 냄새가 아주, 그지? 세요. 그지? 어마어마하게 세요. 근데 우리가 안 먹다가 후추가 없는데 후추를 가지고 왔어.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어? 게를 넣으면 고급져지는데, 갑자기? 후추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같아? 아니요. 훨씬 고급스러워지죠? 내 부자면 그거 쳐서 먹어야 되겠죠, 후추? 맞아? 쟤는 수업에 비협조적이야. 쳐서 먹지, 이놈아. 요거를 갖다가 수출하고 가져갈 땐돈 되는 걸 가져갔겠지, 그지? 수은도. 아라비아 상인들에 의해서 고려는 뭐로 불려졌어요? 코리아로 불려졌어요. 외국에 알려졌어요. 그 당시에 어떤 나라들이, 이거는 고등학교 역사책인데요. 그 당시에 송나라가 있었잖아요. 송나라도 지금 뭐 얘네들한테 좀 당해가지고요, 막 밑으로 여기까지 쫓겨가고요, 막 그랬었어요. 장난 아니에요. 얘네가 셌었어, 그 당시에 생기면서. 거란족, 여진족 이럴 때는 나라 이름이 아니라서 그지 되게 약해 보이는데, 약하지 않고 요 나라랑 금나라는 되게 셌어요. 송나라보다 셌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보면은 거란이 먼저 생긴 거야. 916부터 1125인데 요게 많이, 그지? 여진이 생겼을 때는 거란은 지는 해였던 거야, 한마디로. 그지? 맞아요? 둘이 뭐 이러진 않고 얘가 얘를 저기 멸망시켰다며. 그죠? 그러니까 금나라가 나중이다. 알았죠? 그 정도만 보자. 얘네랑 그럼 같이 살았겠니? 금나라가 얘네를 해가지고 북송이라는 데가 일로 도망갔겠지? 봐봐, 날짜도 그지? 여기 살 때를 북송이라고 그러는 거고 도망갔겠지. 그지? 이 빨간 건 여기 가서 싸웠다라는 거 아니냐? 그지? 그건 나중에 자세하게 보고요. 일단 거란, 그지? 그 다음에 여진, 그런 게 있었다.
거란하고 여진이 쳐들어옵니다. 누가 먼저 쳐들어오겠어? 거란. 거란이 먼저 있던 거죠? 그죠? 네. 거란이 옵니다. 거란이 바레를 멸망시킨 후에 고려는 거란을 적대했어요. 고려는 건국 초기에 뭐 했다라고 그랬어? 북진 정책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 그죠? 야, 위로 올라가는데 좋아하겠어? 거기 걔네 사는데 그 당시만 해도 싫어하겠지, 그지? 네. 거란은 세 차례에 걸쳐서 고려를 침략하였습니다. 1차, 2차, 3차. 1차 침입. 서희의 단판을 통해서 강동 육조를 획득하였다. 거란 장수 누구? 소선용이라는 장군님이겠지. 우리는 서희라는 사람이겠지. 단판을 졌어요. 말로. 거란을 물러나게 했대요. 그리고 뭐까지 얻었어? 강동 육주라는 거를 얻었대요. 여기 좋은 게 안 나오네. 이것이 강동 육주야. 여기를 얻었어. 이 빨간 점 친 거 보이지? 용주, 귀주, 곽주, 통주, 철주 이 다 주자로 끝나잖아요. 흥화, 진만 빼고. 서희는 고려가 고구려의 계승국이고 여진이 막고 있어서 거란과 국교를 여진이 여기 있었잖아. 그지? 거란이 여기 있었잖아. 이쪽에. 그지? 근데 누구랑 더 가까워? 송나라는 저쪽에 있고. 그지? 여진하고 지금 많이 부딪히고 있는 거지? 맞아? 거란보다. 맞아? 얘네 때문에 니네랑 국교를 맺기 힘들다고 머리 잘 써가지고 여기를 확보했대요. 얘네가 쳐들어오는 거를 그럼 이거 우리 줘라. 얘네 때문에. 정확하게는요. 우리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바다 건너 송을 섬기고 있다. 우리나라가 송나라는 바로 못 가는 거예요, 당시에. 근데 우리나라가 송나라를 섬기고 있대요. 그죠? 거란으로서는 좀 그렇겠지. 송나라랑 싸우고 있거든. 그 당시에 송나라랑 싸우고 있었다고요. 송나라랑 싸우잖아. 맞아? 고려가 작았단 말이야, 군사적으로는. 그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를 먼저 쳐버려야지 얘네들이랑 같이 사인을 해갖고 여기로 치면은 위험하겠지? 네. 아주 위험해. 그래서 여기부터 손을 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란이 요구한 거는 그죠? 고려가 차지하고 있는 옛 고구려 땅을 내놓고 송나라랑 놀지 말라고 요구를 한 거야. 너네 송나라랑 놀지 마. 응? 그리고 고구려 땅 내 나라 여기 니네는 씨 저기 뭐 대충 신라 아니야? 신라? 뭐 이랬던 거겠지. 그지? 맞지? 근데 우리나라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 고구려 왔잖냐? 그지? 그지? 이름도 똑같잖아, 그지? 고구려, 그지? 그래서 아무튼 말을 잘 해가지고 요거를 획득합니다. 알았죠? 요거를 획득합니다. 두 번째 쳐들어옵니다. 양규가 거란군을 크게 물리치고요. 3차 침입 때는 감감찬이 귀주대첩으로 그죠? 큰 대자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죠? 귀주 대첩. 그죠? 그죠? 귀주에서 큰 승리를 거둬요. 거란도 쳐들어왔어요. 이렇게 쳐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누가 쳐들어오겠어요? 여진이 와요. 윤관이 별무반을 만들었어요. 별무반. 여진을 물리쳤어요. 거기에다 또 뭐를 쌌어요? 9개의 성을 쌌어요.
별무반이 뭐냐면요. 여진과의 전투에서 맨날 기병이 뭐야? 말 타고 다니는 애. 응? 역시 말 타고 막 사람들이 확 도망가는데 어떻게 잡냐고. 그지? 못 잡잖아. 말로 가도 도망가는 놈 잡기가 쉽니? 아니요. 그래서 윤관이 특수군이에요. 기병이 많아, 별무반에는. 보병도 있고 승려, 중, 알죠? 항마군, 이렇게. 기병이 들어있는 특수부대예요. 별무반이라는 게. 알았지? 왜 만들었어? 여진 애들이 말 타고 다니니까. 그지? 별무반을 만드는 거야. 왜? 여진족은 말 타고 다니니까. 일단 오늘은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만.